제가 병원을 갑니다. 그때까지 쭉 아팠잖아요. 아파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쫄병인데. 추워. 맨날 입에 트죠? 섬유 바르고 맘에 들어. 제가 이제 강아지 쳐다보니 나갈 때니까. 병원 보고 나가기 전에 머리 엉망이긴 한데 갔다 와서 잘라야겠어요. 앞머리가 듬성듬성. 막, 듬성듬성이 좀 그렇고 탈모도 아니고 뒤쪽날쪽이랑 집에 우편물 왔나? 없네요. 택배 온게 있어서, 아, 예, 번호판 보이면 안 돼. 택배 온게 있어가지고, 먼저 하러, 찾으러 갈게요. 인형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번호판 찍힐까봐 카메라를 밑으로 둡니다. 아우, 근데 너무 눈부셔요. 뜨거워. 비계를 뽑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요. 약간 피 뽑는 게 제일 싫더라. 그 수술하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이제 찐텐으로 막, 행복하고 발랄한지 나는 못해갖고 리뷰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제는 브이로그보다는 장난감 리뷰도 많이 했고 오늘도 할 거거든요. 영상 편집 많이 찍고 내 컨텐츠보다 너무 뜨거워. 저는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내내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갖고 못 참겠어서 신경외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신경외과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주사를 맞았을 때 거의 20kg 가까이 찐 공포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어지러울 땐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요. 큰 이상이 있을까봐 무서운데 토요일이라 그래도 오후 전에 3시 전에만 오면 된다 해서 나름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들려서 택배부터 꺼내볼게요. 택배를 찾았고 이제 정류장 버스타고 가면 되는데 일반 쓰레기 쓰레기통을 구비해주셨는데요. 짱했다. 아강아 내가 리뷰고 해줄게.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9,400원이라 실비청구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값 진료비 6,300원? 4,300원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약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겨우 3일치밖에 안 준단 말이야? 좀 많이 주지. 어지럼증 약은 독해서 많이 안 주나 봐요. 제가 여기 처음이나 정류장도 찾아야 되거든요. 아휴, 건강검진 받았을 때랑 똑같네. 내 처지. 이쪽쯤에 정류장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서 아까 집에서 올땐 여기였으니까 집에서 여기로 갈게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요. 이제 걷는 것도 똑바로 못 걸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건 아닌가 봐. 여러분 어지럼증 있으면 이게 개고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CT 촬영 MRI처럼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심하면 이비인후과를 가라고 하네요. 일단 약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나 죽어. 반대편으로 갑시다. 이쪽이 아니었어요. 아까 오던 데로 간 게 맞잖아. 버스정은 버스 표가 좀 이상한가? 다시 봐야 되나? 다시 볼게요.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맞나 봐요. 잘못 왔네. 저를 또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등. 아 앞쪽에 있구나. 아 정신없어. 정신없어요. 정신. 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빨간불인데 신호등이 짧아서 바로 되지 않을까? 몰라. 안 돼. 의사냉각. 이미 많이 남았네. 15년대. 가 보니까 붕어빵 하시던데 할걸. 갔다 오니까 받았어. 하고 싶었는데 1,000원이라도 더 아껴야 돼갖고 고민하다가 그냥 갔다 와서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려 했는데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 문을 금방 닫으셨네. 10분 만에. 아니 30분 넘었구나. 야 좀 짧게 하시면 뭐 건강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안 먹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젠장 살 걸 후회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어지럽고 집 가서 빨리 먹을 거 먹고 약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 근데 아침 밥 먹었는데 또 먹어도 되나? 살찔 텐데 좀 쉬다 이따 먹겠습니다. 근데 배고픈 거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밥을. 근데 나름 핑계. 아 힘들어. 병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3일치밖에 안 타주다니 일할 거면 돈 아껴서 그냥 이비인후과 가고 밑에 층에 있는 거 가서 돈 좀 아끼고 부모팡 사먹고 그렇게 할 걸. 오늘 푹 쉬고 후회돼. 괜히 병원 갔다고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 날려먹었어 그냥. 이제 마이너스 한 3만원 됐을 건데 망했어. 내 피곤해.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어제 그래도 리뷰하면서 과자도 많이 구워놨었고 뭐 먹을 것도 그나마 집에 있어서 나 다행이에요. 안녕, 집에 간다. 예. 아, 피곤해. 갔을 때 근데 버스 타고 가니까 빵집이 많아서 좀 부럽더라고요. 파리바게트 같은데 가려면 저희는 한 5분, 10분, 15분, 20분 걸어야 되는데 농협원이 있네요. 아, 피곤해. 아, 진짜 나 잘 빨리 쉬고 싶어. 강아지 귀여워. 아메 강아지 지금. 아, 맞아. 제가 어제 회사 회식이 있어가지고 보러 갔다가 비둘기가 훨씬 많아. 영상을 못 찍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숲속에 좀 내껴 있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구해주러 갔더니 확 날아갔어요. 그래서 못 구해줬거든요. 근데 살려고 포덕포덕거리는데 좀 불쌍했어. 다행히 나가서 안심을 했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우산이 나갔네 이러면서. 우산 집에 기원하겠습니다. 강아지들 네 집에 가면 반겨줄 거예요. 아마도 붕어빵 못 먹었어요. 저희 동네에 붕어빵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안 판댔나 봐. 금방 다 팔려서 막 근데 안 하시나 봐. 갔다 와서 없어. 그거 그냥 빼빼로라도 안타깝게 먹고 있어. 이거 중에 요거 종류별로 하나 둘 셋 오리지널까지 해서 샀던 거 리뷰했던 거 엄마 드렸거든요. 오리지널까지 이거 제가 나가기 전에 먹은 거, 지금 먹는 거. 나가기 전에는 크런치, 지금은 그냥 오리지널 빼빼로. 엄마 세 개 드리고 나 두 개 먹고 남은 거는 저희 오빠들 주려고요. 빼빼로 돼 있나? 뒀다가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다. 당자만 겁나 크고 쓸데없는 걸 얻어서 슬픈 호구미는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끝내고 오자마자 어디로 당 섭취를 좀 해야겠어요. 바다는 모르고 아주 귀엽죠. 위에서 물이 들어와서 번쩍번쩍해서 반점이 눈이 아픈데 계속 보고 있으면 물에 의존해서 좋고 밝기 조절을 좀 해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말고는 다 이쁘게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 급하게 당을 채우는 소금씨 오리지널은 여기 있네요. 쓰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쵸? 아이고 힘들다. 아, 내가 또 있을 텐데. 그 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 먹겠다고 몇만 원 쓰다니. 팔고 싶은데 안 팔릴 것 같다. 후회된다. 아니다. 에휴. 간식. 라면 부셔 먹기. 미리 부셔놨어요. 며칠 전부터 먹으라 좀 계속 못 먹어. 쿠션만 넣고. 근데 열지 않았어서 지금 열었거든요. 먹고 인형 리뷰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형 리뷰 좋아요. 야, 가위로 잘라서. 전 스프를 다 넣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좀 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넣어야지 사실 맛있거든요. 생라면을 넣으면 이제 바닥바닥이잖아요. 찐맛이 맛있긴 한데 주먹처럼 부어서 먹어도 짭짤해서 맛있어요. 푸르. 역시 맛있어. 내가 이 맛에 생라면을 먹는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생라면 행복. 우리 사놓기 잘했어. 만족스럽습니다. 만족 맛있어. 꺼내온 고양이 강아지 특히 제일 좋아하는 다이소 인형 중에. 전 썼던 가면 쓰레기 버릴 거예요. 에버랜드 인형인데 손을 넣으면 계속 나와요. 입고 나는 파스타인데 계란이 찢겨져 나갔네요. 모양 유지하려 했더니 뒤져보니까 아, 새우구나. 새우도 물이 조금 부었어요. 약간 탈 것 같고 바닥에 크림도 얼마 안 남고 이래갖고
엄청 꿰매가지고 일단 물 좀 넣었거든요. 근데 많이 안 넣어서 제가 먹고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지러워요. 어제 엄청 잘 병원을 간 거잖아요. 피클도 좀 남았으니까 먹고 이렇게 좀 먹고 정신 좀 차리게 지금 좀 차리게 약도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피클 맛 괜찮게 먹으니까 먹을만해. 맛있어. 국물도 좀 먹었다.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치즈볼도 조금 남았는데 여기에 여기에다 같이 넣고 더럽긴 한데 소스니까 어차피 굳은 거니까 올려놓고 먹어야지. 지금 소리는 괜찮겠죠? 데워졌을 때 이제 계란 찌그러진 거 좀 마음이 아픈데 예쁜 모양으로 먹고 싶었는데 물 먹기 잘한 것 같아요. 탕은 맛없지 않네? 맛있게 먹고 약도 먹겠습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자다 깨니까 5시 43분인 거 알죠? 자기가 5시 43분이에요. 아시나요? 이런 걸로다가 아실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무시 발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도 아프네요. 페이트 뷔페로 남은 거 통에 넣을 깜빡했는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전화하자마자 페페로를 장판 온도를 좀 올렸어요. 추워서 스포일러를 해놓았지만 방금 전에 옆에 리뷰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머리가 너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에어컨 먹어야지. 맛있게 먹고 원래 좀 가겠습니다. 오늘은 식당에 일단 다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찍었고요. 이걸로 맛있다 근데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